안녕하세요. 저는 7.8기 내 인생의 저자 김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둡다든지 자기가 바라볼 빛이 없다든지 이런 분들이나 이런 친구들에게 조그만한 끈이라도 조그만한 빛이라도 되고 싶은 심정에 이 책을 집필하게 됐고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철인이 19호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온전한 사람이 철인이 19호가 되기는 쉽지만 한번 좌절하거나 한번 무너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거를 겪어왔던 방법을 같이 함께 공유하고자 해서 이런 책을 쓰게 된 거예요. 내 욕심을 보여주기보다는 고객들, 오는 게스트들이 정말 이 순간만은 행복하게, 즐겁게 해피하게 집에 가면서도 얘기하고 집에 가서 그 다음날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쫓으면 돈이 안 온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브랜드 마케팅도 내가 원하는 브랜드를 자꾸 표현하고 이러면 촌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그거를 음악적으로 해결을 하고 분위기로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하루를 행복하게 해주는 걸 목표로 잡고 마케팅 행사를 기획합니다. 여러 가지를 하던 사람들은 뭔가 일반인이지만도 매니지먼트가 필요해요. 나를 관리해주고 내 모습을 더 잘 정돈시켜줄 수 있는 매니지먼트 회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예요. 언제나 뭐 저는 그거를 물리적으로 겪었지만 겪지 않은 친구들도 항상 내가 넘어진 것들은 항상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생각하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시 도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게 정말 중요하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 내가 다리가 부러져도 아 다리가 하나밖에 안 부러졌네 다행이다 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책의 수익금 전액은 소년원으로 기부를 해요. 제가 그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직 젊은 친구들 늪에 빠지고 눈앞이 깜깜하고 자기가 바라볼 빛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누가 옆에서 썩은 동아리줄이라도 내려주면 잡으려고 해요. 근데 그 동아리줄을 내려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 과거를 모두 오픈하고 책을 냈습니다. 그거로 저같이 어렸을 때 방황을 하던 친구들이 이렇게 안 살아도 빛이 있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그게 저의 지금 작은 소망이고 목표입니다. 네임밸류가 있는 대학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평생 무엇을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꿈을 찾고 나서 그 꿈에 맞는 곳으로 목표를 정하고 걸어가십시오. 최후의 승자가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